얼짱 시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얼짱 4인방, 홍연기, 강영민, 박형서, 그리고 한 아름송이 양이 3월 16일에 첫 방송될 얼짱 TV의 PD로 전격 데뷔한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코미디 TV 얼짱 시대에서 빛나는 외모를 인정받은 얼짱 4인방. 알만한 10대는 다 안다고 하죠. 이 얼짱들이 직접 PD가 되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버라이어티 쇼가 바로 얼짱 TV입니다. 얼짱 TV란 저희가 PD가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얼짱 4인방은 식신로드에 출연해 성형 사실도 거침없이 밝혔는데요. 사장님, 밥은 성형했다면서요? 네. 뭐 했어? 네, 많이 했어요. 헐. 자주 했어요. 자주? 몇 군데 한 거예요? 아니, 사실 두 군데밖에 안 했는데 두 군데. 자주 했어요. 안 무서워? 얼짱 4인방에게 미션을 내려줄 얼짱 TV의 국장 자리는 유행어 제조기 김준호가 맡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야기의 끝을 꺾어서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 그런 개그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음이 다람쥐. 까불이 지금 회의장에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마. 마부. 웃기니 까불이. 순수 매력남 박형석 PD는 10대 소녀들의 여심을 담당할 기세입니다. 이러지 말아요. 제목이 뭐야, 그게? 우리 썸타요. 썸싱. 썸씽에서 우리 썸씽을 타자고 같이 이렇게. 아, 썸 타요? 뭐 요새 애들이 쓰는 건가? 네. 아이라인계의 최강자 한 아름송이 PD는 자신만의 시크릿 화장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손끝에서 어떤 마법이 탄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평범한 훈녀들을 성형 없이 저처럼 훈녀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시청률과 인기 투표를 통해 인기 없는 코너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달콤 살벌한 얼짱 TV, 본방 사수, 시청률 사수를 위해 PD들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솔직히 악플 같은 것도 다 외모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가꾸는 거, 패션 막 이런 거에 관심사가 많겠죠. 머리 색깔 이런 거. 예능, 다큐,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일 예정인 얼짱 TV의 박 PD. 각오가 남다릅니다. 얼짱 TV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10대들의 고민을 덜어주며 10대들의 배꼽을 책임질 얼짱 4인방의 신개념 버라이어티 얼짱 TV는 오는 3월 16일 우리들의 안방을 찾아올 계획인데요. 아, 얼짱 TV는 3월 14일. 그, 16일이에요. 어? 3월 16일. 3월 16일 날에? 14일 하면 안 돼? 얼짱 TV는 3월 16일 금요일 밤 9시 20분에 합니다. 9시 30분? 밀렸어? 원래 30분이었나? 얼짱 TV는 금요일 밤 3월 16일 금요일 밤 9시 반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최고 최고국장이니까요. 10대들 사이에서는 내노라 하는 톱스타보다 이들이 더 인기 있다고 하는데요. 10대들의 반란을 꿈꾸며 얼짱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얼짱 4인방의 프로그램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